왜? 육신이었거든. 그래서 이 제자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저 우주에서 전부 다 누구한테 주파수를 놓으라고 하면 육신이 없으면 절대 주파수를 놓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신들이 다 뭐야 새벽 되면 다 울음소리 듣기 전에 떠나야 된다고. 그럼 신들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신들은, 그 영어 신들은 다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신들이 주파수는 어디가 있어요? 내 제자한테 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한테 자꾸 가 있지. 닭한테 안가 있다니까. 닭은 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그죠? 그래서 거기에 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신들이 좀더 뭐냐면 귀신들이 뭐라 돼요? 닭 울기 전에 새벽 몇 시가 되기 전에 전부 다저 이제 차원계를 가야 된다고 막 급히 서두르거든요. 근데 급히 서두르는데 네가 저닭 울음소리 들리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죽었던 거지. 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에 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신들이 내 앞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으면 안 들려요. 귀가 그래서 뒤로 제껴 있는 거라. 왜 귀가 뒤로 제껴 있냐면 뒤에 있어야만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신장인데 네가 앞에서 딱 나서면요. 이 신은 뭐냐면 공부하는 신이에요. 공부 안 하는 신이에요. 공부 안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우쳐가지고 뒤로 돌려야 돼. 뒤로 와. 뒤에서 공부하세요. 딱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가 들었다고 하시니까 내 줄에 있는 모든 5천 톤은 전부 다 우리 조상 선전님들이 내 줄에서 뒤에 딱 서가지고 내가 법문 들을 때 전부 다 주파수 얻을 때요. 전부 다 신들마다 전부 다 관통을 다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 은하계에 있어도 저 우리 행성에 있어도 정확하게 되게 돼이 주파수는 정확하게 소리가 다 파장을 일으켜서 전달이 다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재미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공부하러 오면요, 멘토가 지금 법문할 때 신들이 지금 어디로 지금 주파수를 놓을까요? 여기다 주파수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소리로 지금 해가지고 도반님한테 지금 답을 드렸잖아요. 답을 드렸으면요, 그 답을 지금 내가 막 들으면서 이해를 했잖아. 그럼 신들이 전부 다 어떻게 차원계 있으면서 전부 다 연결식에 다 듣고 있다니까. 듣고 있으면서 전부 다그 진량을 채운 거예요. 누가? 제자가 여기 와서 공부하지 않냐? 제자가 여기 와서 법문을 지금 듣고 있다 보니까. 신들도 같이 덩달아서 되게 돼 공부를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가 공부된 만큼 신들이 어떻게 그 공덕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잖아요. 그래서 업이 소멸되고 전부 다 어떻게 해탈되는 거라. 그 해탈된 만큼 정확하게 원력을 받아가지고 큰 원력 대신 신장이 돼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제자가 활동할 때 정확하게 동참한다니까? 내 줄에 있는 신은 절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힘없는 원력이 없는 비리비리한 신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제자 공부해가지고 그 공덕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원력 있는 대신과 신장을 만들 것인지는 제자가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때는 전부 다 멘토가 법문을 지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신들이 차원계에서 다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듣는 그거 갖다 전부 다 신들도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제자가 요안 왔어요. 그 법문 못 듣잖아요. 그러면 신들이 니는 안 가더라도 나는 이강호 멘토님 엄청나게 존경하거든. 그래서 니는 안 가도 나는 저 가서 법문 듣고 올게. 되나요? 절대 틀 수가 없는 게 신들이라.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다니까. 근데 여기도 안 오면은, 여기 안 오면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법문이나 들어야지. 그러면 주파수 연결되잖아. 근데 여기도 안 오고 집에서 강의도 안 듣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신들이 뭐 해야 돼? 아뭐 아, 그냥 공부 안 하네. 그럼 같이 노는 거지 뭐 농땡이고 뭐.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죠? 제자가 헤매고 있으면요, 헤매다가 전부 다뭐저 제주도 여행 가고 강원도 여행 다니다 안 되고 뭐 해외로 어떻게 전부 다 괌에 갔다가 뭐 어디 뭐 저기 뭐 오만에 다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헤매면 누가 헤매야 돼요? 신도 같이 헤매야 돼. 그러면 이제 법문 들을 때좀 다르겠지, 그죠? 내가 아침에 딱 앉아가지고 맑은 공기, 아침에 새벽 공기 마셔가면서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 옆에 잡소리 다 노이즈 제거하고 딱 앉아 법문을 딱 듣고 있으면요, 신들이 어떻게 돼? 우리 제자가 아침에 한 6시나 7시 되면은 법문 듣고 있다. 정확하게 연결돼 알아요, 신들이. 알아가지고 내가 조용한 상태에서 법을 딱 듣고 있으면요, 신기해 전부 다. 왜냐면 전부 조용하게 법문 듣고 있다. 이래서 진량이 차고 신들이 공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죠? 정확하게 어떻게 돼? 해탈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신은 남지가 않는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재밌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는 신지 주파수 촥 놓거든. 그럼 내 공부할 때도 듣고, 또 내가 딴일할때 볼일 볼 때는 또또 또 하고, 또 공부할 때 앉아 또탁 듣고, 이러면서 신들의 진량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신들은요, 내가 법문을 들은 만큼 축적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집착과 한이 녹아내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가벼워지고 좀더 어떻게 돼? 큰 원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천지 대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래야 신을 좀더 해탈시키는 거지.
신들이 스스로 해탈하시는 것은 영적 의미도 없어요. 제자가 꼭 필요한 거라. 그래서 제자가 아끼 안 할게요. 엄청나게 제자가 소중한 거라. 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제자 옆에 딱 뒤로 전부 다 줄 딱 서가지고 전부 다 일단 이제는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줄 쫙 서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자를 갖다 그렇게 전부 다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떨 때 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 방어는 또 한계가 있는 거고 헤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자꾸 못나게 니 꼬라지대로 살고 있으면요 나중에 누가 때려대요? 하나님 때려대요? 하나님보다 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잖아. 그 주먹이 누구예요? 조상들이거든. 조상이 때릴 뿐다니까. 왜? 니 해대도 너무하다 아이가. 니가 그렇게 방어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해탈할 수 있노? 니 하나쯤 다 전부 다 줄서서 안 보이나 지금? 어? 뒤에 쫙 줄 서 있는데 니가 끝이 안 보여가지고 좀 알라고 표정을 탁탁 주면서 때리는 거예요. 왜? 공부 좀 해라. 그래 우리가 전부 다 성불 해탈할 수 있다 이거. 공부 안 하고는 해탈하시는 방법이 제일대로 없거든 신들도.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래요? 이러면 법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지. 내가 들을 때 내가 자중해서 내가 자리에 앉을 때 내 마음 앉는 게 아니고 신도 똑같이 앉아요. 조용해가지고 옆에 시끄럽게 조용해라 지금 제자 공부한다 딱 이래요. 멀리 있는 신도 있고 내한테 가까이 있는 신도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 신이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오도방에 떨고 있잖아요. 그냥 옆에 신이 뭐라 하냐면 조용해라. 그냥 막 우리 제자가 지금 법문 듣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도 앉아서 공부해야 돼. 그럼 자세가 달라요. 신들도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그래 공부하고 났으면요. 공부한 만큼 정확하게 어떻게 돼? 성불이 있기 때문에 신이 바뀌어요. 이 신이 왔다가 또 팀이 물러나고 다음 팀이 또 와요. 또 이렇게 조금 질량 좋은 팀이 또 어떻게 딱 그때 조를 마쳤다 오거든요. 왔을 때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또 그만한 질량을 갖춘 신들이 왔으니까 또 내 질량을 채운 다음에 또 다 채우고 났으면요. 이 신이 또 바뀌어요. 그럼 다음 신이 또 조를 맞춰 정확히 와. 자꾸 신들은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누가? 제자가 공부한 만큼. 그래서 나중에 되면 공부가 딱 돼가지고 전부 다 자연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죠? 누구나 천하의 눈을 갖다 이해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면 어떤 신이 와야 될까요? 그런 신들이 정확하게 와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활동을 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 내 제자의 등급수가 신의 등급수를 정확하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불러들이는 거지 내가 몇대 조상들이 헤매는 조상들이 내가 그냥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거든요. 헤매니까 헤매는 조상 왔지. 공부 실력이 좋으면 실력이 좋은 신들이 정확히 와서 동참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전부 다 이루어진 거라. 그래서 절대 신 핑계대고 신 탓하면은 안 된다. 이해돼요? 응. 그럼 공부하면 이제 내 암이 올까요? 아니요. 절대 안 오지. 집중해서 말했어요. 아니 누워서 들어도 돼요. 누워서 들어도 되는데 신도 저어서 누워서 든다니까. 이걸 아셔야 돼. 네. 내가 누워서 듣잖아요. 그럼 제자가 누워서 듣네. 나도 누워서 듣는 거죠. 제자가 다른 짓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막 듣잖아요. 그러면 막 물소리 나고 쨍그랑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물소리 쨍그랑 때문에 이 신이 받아들인 게 한 10%밖에 안 돼. 그럼 질량이 안 차는 거라 들 때마다. 시간은 많이 갔는데 질량은 안 차네. 적어도 30% 선을 넘어야지만 이게 질량이 차이끔 차가요. 근데 내가 바르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들었다 그러면 잠깐 70불 100을 차거든. 그러면요 엄청난 실량이라 보면 들었는데도 내 에너지가 막 달라. 그리고 신들도요 뭔가 채운 것 같아. 아 실량 좋아지죠 아주 신들도. 근데 누워서 들으면 어떻게 돼? 내가 후리하게 들었기 때문에 내가 30불 미만에서 실량이 꼭 차고 신들도 전부 다 누워서 딱 듣고 다리 딱 꼬고 들잖아. 그 신들도 다리 딱 꼬고 들어. 내가 졸면서 들었으면 신들도 졸면서 듣고 있다니까. 그걸 아시면은 내가 조금 이제 좀 신을 갖다 이해하는 게 좀 빠르죠. 아 내가 법문을 듣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내가 법을 듣고 있다 가지고 신들도 달라지는구나 라고 아시면 정확한 거야. 아니까 이제 누워서 못 듣겠죠. 옛날에 선생님 법문을 한참 누워서 듣던 분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법문이 나왔다냐면 누가 물었어요. 제자가 선생님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거든요. 수술해 가지고 그럼 저 누워서 들어도 됩니까? 하니까 전부 다 뭐래 선생님이 누워서 들어도 돼 괜찮아요. 편하게 듣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그대로부터 전부 다 너무 편하게 듣더라고. 너무 편하게 들어가지고 나중에 다음 한 몇 달 지나서 선생님한테 법문하는 게 선생님 누워서 들을 때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하던데요. 신이 표적 주는 거라 때려뿐 거. 왜 그랬냐면은 너무 불리하다 아이가. 선생님의 법문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지. 이 어마어마한 진리 갖다가 네가 누워서 다리 꼬고 과일 씹어보고 하면서 네가 법문을 듣는다. 그 법이 어떻게 들어와? 그 보고 있다가 내 조상들이 보고 있다 하도 나중에 기가 차니까 나중에 내 조상들이 전부 다 때려보는 거야. 그래 나중에 이제 묻는 게 달라요. 이렇게 들었는데요. 전부 다 계단 넘어지고 어떻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신들이 때렸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진작 좀 가르쳐 줄 걸. 가르쳐 주면 누워서 내가 전부 다 법문 안 들을 거 아니야. 그죠?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내가 법문 들을 때가 있고요. 안 들을 때 있고, 안 들을 때는 안 들어요. 뭐 드라마 보고요, 뭐 하고요, 그냥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신들은 뭐 하고 있어요? 같이 드라마 봐야 되고, 같이 영화 봐야 되고, 같이 쇼핑 다녀야 되고, 같이 뭐 해야 되고, 아무 달리 없는 거라. 그럼 질량 안 좋아져서 이 조상들이 성불 해탈이 안 돼. 그리고 사회 뭐한 일이 없어. 공부도 하나도 안 만들었어. 그럼 나중에 신들이 짜증나야 안 나요? 신들이 때려본다니까.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나온 게 신이 더 가깝다. 우리 조상이 더 가깝지. 자연은 저좀 멀리 있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혼내거든.